어허, 아들아 이제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하자. 어? 왜? 어? 어, 왜냐하면 이게 맛있게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않겠니? 어? 왜? 그 배가 불러야지 일단은 너가 막 배가 불러야지 막 에너지가 막 넘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막 그렇단다. 왜? 아 일단 밥이나 먹자꾸나 얘야. 왜? 아니 일단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. 오 그래. 아. 뭐? 아빠. 어? 아빠는 왜 그렇게 생겼어? 어? 그 아빠는 말이야? 어. 여보! 어어어어! 이거 좀 도와줘! 어, 알겠다! 아, 하루 종일 일했더니 어깨가 쑤시네. 아이고. 어깨가 왜 쑤셔? 가만히 있어. 아, 여보세요? 아, 나야. 어, 엄마. 어, 아이, 조만간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. 아, 온다고? 아, 알겠어. 어? 어디로 올라와? 왜 할머니, 할아버지 오신대. 오, 왜 와? 할머니, 할아버지가 오는데 이유가 있겠니, 얘야? 앉아서 밥이나 먹어. 오, 무서워. 오? 오늘 밤에 할아버지, 할머니 오신대. 오? 오? 아빠? 오? 오늘 밤에 할아버지, 할머니가 오신대. 오? 오?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다고? 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걸?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생선을 좋아하니까 오 그 생선 잡으러 낚시하러 가자. 왜? 아 그 어머님께서 그 생선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오. 직접 생선을 잡아서 맛있게 그렇게 잡으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지 않겠니? 그래 가자. 근데 아빠 어? 어, 이 아저씨는 이 카메라는 왜 계속 따라와? 어?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촬영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찍고 있는 거야. 일단 가자. 어 우리 연예인이네. 가자. 어? 있구요. 어? 어? 아들아 아유. 이렇게 찌를 던져서 낚시를 오. 해서 생선을 많이 잡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꼭 생선을 많이 드리도록 하자꾸나. 어. 근데 아빠 어? 생선이 안 잡혀. 아니야 천천히 기다리면 잡혀. 어 근데 아빠 있잖아. 어? 아빠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? 어? 아니야 엄마 나 엄마 아빠 있어. 이상하다. 엄마네 엄마 아빠는 봤는데 아빠네 엄마 아빠는 못 봤는데. 어? 아니야 너 봤어 분명히. 할아버지도 봤고 할머니도 봤고 우리 엄마 아빠 다 봤어. 뻥쟁이 아니야 아빠? 아니야 봤어 분명히. 그래? 그러면 어 아빠네 엄마 아빠는 어땠어?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 아, 엄마 왜 그래? 엄마 그만 울어. 엄마 왜 그런 거야?
곧 있으면 아빠 돌아올 시간인데. 아, 아빠가 또 엄마 때린 거야? 어떻게 지금 아빠가 맨날 그렇게 때릴 수가 있지? 나 아빠 미워. 자꾸 엄마 때리는 거 나 보기 싫단 말이야. 아이고, 우리 옆에 나란 사람하고 아들이란 놈은 맨날 여기서 집에서 일도 안 하고. 아빠 그만해. 왜 자꾸 엄마를 때리는 거야? 그만하라고. 아니, 내가 이거 술 먹는다고 돈 모아 오랬어 안 모아오랬어? 돈 어디 있어? 여기 있어? 어디 있어? 맹구야 위험하니까 좀 빨리 이쪽으로 와. 엄마 뒤쪽으로. 아니 엄마 돈 어디 있냐고. 아빠 그만해. 그만 때리란 말이야. 아니 돈이 없으면은 빌려서 갖고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. 맹구야. 아이 이놈의 집구석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. 안돼 맹구야. 맹구야 우리 아들 일어나봐. 괜찮아? 아들 괜찮아 우리 아들? 엄마 괜찮다. 우리 아들이 머리를 다쳤나봐. 어떡해. 엄마가 미안해. 괜찮다. 아이 맹잖아. 냄새나. 아, 쟤 진짜 이상하지 않아?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카락. 어우 너무 극혐이야. 맹구 괜찮다. 넌 안 씻고 다니냐? 아유 냄새. 맹구 괜찮다. 맹구 잘 씻었다. 아우 야 저리 가. 너랑 안 놀 거야. 냄새 나니까. 맹구 같이 놀자. 딴데도 놀자. 아유 아, 쟤 진짜 이상하지 않아? 맨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카락. 어우, 너무 극혐이야. 넌 안 씻고 다니냐? 아유, 냄새.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.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. 여기 옆에 내가 도움을 갖고 와. 도움을 갖고 오라고. 이거 그냥 확. 엄마. 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? 어? 아니야. 그거서 나중에 엄마 지령 되려 그래요? 어? 아니야. 왜요, 니 안돼. 여보 그러지 마요. 내가 잘못했어. 에이, 더러워가지고 나 지금 나가겠어. 그냥 오늘은 진짜 나간다. 어? 이제 갈 때가 됐네. 맹구야 잘 있어. 엄마. 맹구야. 엄마 어디 가? 너무 늦었잖아. 아들 엄마 없이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돼요. 엄마 꼭 돌아올 테니까. 안녕. 엄마 가지 마. 엄마 가지 마. 엄마 맹구야 비 오잖아. 지금 가만있어 빨리. 엄마 엄마가 돌아올게.
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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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우리 아들. 아들, 내가 나중에 꼭 잘 일러 올게. 밥 잘 먹고 유치원 갈 때 세수 꼭 하고 아빠 말 잘 듣고 있어. 엄마 금방 올게. 사랑하는 엄마가. 엄마! 맹구야? 아빠! 아빠, 아침에 내 일 다녀올게. 아빠, 조심히 다녀오세요. 엄마는 떠났지만 아빠가 꼭 너를 이쁘게 키워줄게, 알겠지? 다녀오세요, 아빠. 아유, 술 한잔 하니까 이거. 아, 맹구야, 아빠 왔다. 아빠 다녀오셨대요. 아이, 우리 이거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. 아빠 오늘 많이 힘드셨죠? 아유, 내 옆에 있는 도망갔지만 숨겨서 갖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? 맹구야! 어떤 분이야? 뭐라고? 아니 아빠 아니야. 너만 없었어도 여기는 떠나지 않았을 텐데요. 아빠도 설마 떠나는 거야? 아니 아빠 나 맨날 아빠 맨날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. 나 그리고 막 재밌게 나 재롱도 막 비울 테니까 제발 가지 마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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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어디 갔어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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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불쌍한 손주 잘 지냈어? 할머니. 아이고 이 어린 것을. 불쌍하기도 하지. 앞으로 할머니랑 같이 살자. 네? 할머니. 아이고 우리 불쌍한 손주. 걱정하지 마. 이 할미가 아빠보다 더 잘 보살펴줄게. 할머니. 아이고 불쌍한 거 우리 강아지.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마나 안 씻었으면 이렇게 아이고 백국물이 이렇게 줄줄줄 쏟아져. 집에 사람이 없어도 잘 씻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. 할머니 간지러워. 아이 가만히 있어봐. 아이고 여기 뺏긴 거 봐. 강아지야. 이 할미가 안 씻겨주고 혼자서 씻을 수 있어야지. 나이가 몇 살인데. 아이고 나도 씻을 줄 안다. 씻을 줄 아는데 왜 안 씻었어? 몰랐대. 아유, 그거면 되겠어? 할머니 짱이다 짱.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강아지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오? 그려 안 그려? 맞다 할머니 짱이다 짱. 그렇게 좋냐? 너무 좋다. 내일은 저 멀리까지 한번 나가봐야겠군. 할머니 가자 할머니. 그래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? 오늘 돈까스.
돈가스? 그래, 하이미가 해줄게. 짱이다, 짱해. 아이고, 우리 손자 좋아하는 돈가스 먹이려면 아이고,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허리야. 아이고. 아, 엄마! 어디서 이상한 냄새나? 에. 아유, 아유, 저기 할머니가 폐지 좀 내, 폐지지, 폐지. 아들. 아? 꼭 야,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일 하는 사람 되면 안 돼, 알았지? 응, 알았어. 늙어서 저게 무슨 고생이야. 엄마도 늙었는데. 아이고, 아이고, 폐지가 다 쓰러졌네. 아이고, 한 장이라도 더 주어야지 우리 이쁜 강아지 밥 해주는데. 우리 강아지 집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떡하나. 도착했다. 그, 할머니께서 열심히 모으신 돈으로 집을 하나 살 수 있게 됐다. 여기서 이제 사는 거겠지? 옮겨봐야겠다. 아빠가 내 아이스크림 먹었지? 어이, 정말. 에이, 아이, 그만 좀 해. 아, 싫어. 저기들 엄청 화목하게 놀고 있구나. 아, 들어가야지. 진짜 시간이 몇 시인데 지각하려고 안 나오냐? 아 뭐야, 빨리 안 나오냐? 맹구야! 할머니!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. 이제 할머니께서 막 깨우지 않아도 친구들이 막 대신 일어나게 해주고 밥도 막 꼭꼭 집어먹고 목욕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말했듯이 지금 저에겐 아주 멋진 친구들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, 할머니. 그러니까 할머니, 전 좀 더 씩씩하게 살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. 사랑합니다, 할머니. 아빠 정말 드라마식 끊기 잘한다.